자, 관공서나 공무원 상대하다 보니 접근할 때, 시음할 때 고객과의 대응에 주의할 점.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관공서, 특별히 여기를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? 세종 청사 쪽에 이런. 아, 다 그러네. 그쪽은 그게 많겠네. 가야 되기 때문에요. 예. 또 바쁘잖아요. 예. 근데 바쁠 때 어떻게 빨리 응대를 하고, 뭐 접근성이나 이런, 눈높이도 맞춰 드려야 되고. 일단 처음에는 이제 친해져야 되겠죠. 신뢰성도 줘야 되겠고. 그 후에. 뭐 이 부분은 회사에도 가르쳐 줄 텐데, 네.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, 제가 영업했던 방식은 예전에 이제 그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자였거든요. 네. 어차피 네, 똑같은 네. 시간에 가서 가볍게 인사만 하고 그냥 눈도장 찍고 오는 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. 뭐 하는 분이냐고.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. 예. 물어볼 때까지 일단 뭐 인사하고 뭐 좋은 아침입니다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. 저분은 왜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인사하고 뭘 할까? 그럴 때, 아니, 풀무원이 있는데,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? 그냥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. 네, 어차피 맨 땅에 있는 개척인데 쉽지 않거든요. 갑자기 가자마자 처음 만났는데, 풀무원이고요? 좀 드셔보실래요?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. 예. 근데 이제 웃으면서, 그냥 인사하는 거죠. 그냥 코스를 저는 늘 돌았거든요. 비가 오나. 이제 언제 그 물어보냐면, 특히 이제 비 오거나 춥거나 눈 올 때 이제, 그때 가니까 잘 돼.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폭우가 내리거나 겁나 추운 날이 대목이에요.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. 이런 비를 뚫고도 오셨어요?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녹는 거야. 근데 이제 직업이 예민하시잖아요. 업무상 바쁘다 보시니까. 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, 그때 제가 그렇게 가면은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. 라이트하게 그냥.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있잖아요. 이때 좀 말을 좀 걸어도 되겠다? 좀 한가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이제 눈치껏 대시를 하셔야죠. 그래도 딱 치고 바로 빠져야 되고.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명함을 이렇게 들고서 광고 영업인데요. 어차피 D-Day가 있어요.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이제 맨날 명함만 주고 와요. 경상공고 아르바이트 금희성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주고 와요. 놓고 가세요. 뭐 이렇게. 예. 네, 계속 가는 거예요. 같은 시간에 가서 또 인사해요. 당연히 버리죠. 또 인사해요. 버리죠. 계속 가는 거예요. 자리 없잖아요? 더 좋아. 유리창 밑으로. 왔다 갔다 이거지. 이거 귀찮아서 못 빼! 계속 잘하는 유리창 밑에. 네, 계속. 꾸준히 그냥, 풀모님, 예를 들어 풀모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그냥 꼭 와! 인사만 하고, 명함 주고, 버리겠지.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. 나중에 한 뭐, 연애할 때도 그런다며요. 뭐 안 해봤는데, 뭐, 똑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계속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냥.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. 연애 그렇게 한다고 나는 못 해봤지만. 같은 방법 영업도 그냥 계속 얼굴을 보는 거야. 고객의 감동은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? 그래서 이제 시음을 해봐야겠지. 시음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뭐 그 고객이 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제품 모르겠지만 뭐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다 아니면 면역력이다 뭐가 있을 거라고 뭐 미세먼지다 이랬을 때 이제 니즈를 알아야겠지.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좋고요.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엔 앱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앱에서 건강 검사하면 거기에 맞는 건강 식품이 딱 나오는 그런 게 있나요? 풀몬도? 없죠. 다른데 그런 게 있더라고.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갖고 식생활 이러니까 이걸 드세요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. 제가 깔아서 하도 되겠어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뭐 컨설턴트 개념으로 내가 그냥 이걸 단순히 하나 팔아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좀 챙겨주고 바쁘니까 식생활 부족하거나 뭐 다이어트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해주겠다. 편안하게 당신은 뭐 다이어트 관심 있으면 다이어트에 도움될 만한 뭐 정보를 주거나. 그렇게 건강 컨설턴트로 가는 거죠. 저분은 그냥 꾸준히 온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그냥 인사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뭐 농협이다. 안녕하십니까? 세종시 농협 담당 품원 누구입니다. 제가 담당인 거야 내가 여기. 나하고 내 나라 봐야 이제 내가 담당인 거야. 그럼. 담당?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. 그냥 지가 담당이래. 왜 담당 자리 자기가. 좀 웃긴데 그럼 맨날 와. 그럼 담당 맞죠? 그럼 나중에 누구 오면 여기 담당 있어요. 다른 풀몬이 와도 여기 늘 오시는 분 있어요. 그 담당 있어요. 그러면 보낸다고. 내 나와버리가 되는 거야. 늘 도니까. 우리 구두 닦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. 쭉 돌면서. 이게 내 나와버리 되는 거잖아요.
찐발로면 내 거지 뭐. 열심히 다녔으니까. 그런 식이 가장 무식하지만 개척 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. 예. 네. 예. 그냥 꾸준히 오시면 그냥 하나라도 아 이번 먹는 거 뭐 저분한테 먹어야겠다. 이렇게 되거든요. 네네네. 예. 그리고 인터넷 가격보다 좀 비싸더라도 뭔가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가능하고. 일단 인상이 좀 오셨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. 아. 이렇게 푸근하고 이렇게 좋은 인상이 있잖아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